김민서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 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저와 공사의 거리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되는지 가장 이상적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볼과 내 몸의 간격이 궁금하신 건데요. 그렇죠. 먼저 어드레스 취해주시고요. 예. 보통 이쯤에서 손의 위치를 논다고 치시면, 예. 자, 드라이브를 놔볼게요. 예.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립이 배꼽에 닿게 돼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 주먹 두 개 정도의 간격이라고 치면, 예. 드라이버는 지금 이제 붙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뒤로 물러서야겠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가 나오신 분들 가끔 있으세요. 예. 배가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멀어지겠죠.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식스팩이라서 단단하고 배가 쏙 들어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주먹을 몇 개 정도 되는데? 두 개 반 정도? 드라이버는 두 개 반, 네. 클럽은 두 개. 네. 아이언은 두 개. 배가 나오신 분들이 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가까우니까 내가 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주먹 두 개를 기본적으로 네, 기억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네. 주먹 두 개. 가로로 두 개. 이렇게. 아, 이렇게.